어 그냥 킬각 나오면 그냥 바로 나가는데 그냥? 그건 빠르긴 빠르다. 왜냐면 우리는 나가기 전에 한 대라도 때리고 가는데 한 대 턱 치고 가는 저도 나갈 때 턱 치고 가거든요?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뭐. 어차피 나가는 거 나가는 힘에 때리는데 해드리죠. 스캠이야 스캠. 어 좋아. 1234 1234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좋다. 또 조적이네. 조적이만 엑스마우스. 어 왠지 되게 조적 컨트롤 잘할 것 같아. 조적 투기장 네임드 이름이야 저기 와우에서. 저는 엑스마우스는 뭐 이런 애들 막 엑스피린 뭐 이런 애들이 조적 막 또 네임드거든요. 하지만 속이 메스꺼 없고 스트레이트 나왔다고? 아 여기서 5가 나왔어야 돼. 고통스럽죠? 죽일 수밖에 없죠? 삼고 변호 여기서 수습생이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동전 복제를 해버려. 거울상 압박감 느끼게 해주시면서 꾸준 걸 내게 만드는 거지. 수싸움에서 이기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들?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개선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싸움이 이기든 말든 하수인이 없을 것이야. 평범하게 개소리인 것 같습니다. 수습생 한번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나오면 화염포 그 다음에 복제 하나 걸어주시고 그 다음 턴에 벌먹기 소환문 준비 기습. 아니 뭐야 언제 3코인데 어떻게 저게 다 냈지? 기습 1코예요? 완전 사기네. 기습 1코라니 아까운데 화염포 쓰긴 너무 아까운데. 근데 이거 죽여야 돼. 내 턴마다 처음 내는 하수인이 비용 1 감소하기 때문에 다음 4턴에 5턴짜리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 벌목기를 내면 어쩌라고. 죽이든가 어. 괜찮아 얘는 다음에 죽여. 복제를 걸어야 되거든. 뭐 나오라 그래. 5코짜리 나오라. 양변하면 되지. 복제를 걸어야 됩니다. 복제. 아니야 괜찮아. 못 죽여. 이거 죽이려면 애매하거든. 칼 차야 됩니다. 칼 차고 하수인 버리고 칼까지 맞으면서 4데미지 맞겠다고? 그렇게 손해를 보시려면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렇지? 아 그런 걸 내시면 안 되는데. 소환문 준비가 효과가 없잖아. 칼을 차시겠다. 아 양변하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냥 복제 해주시고 요거를 죽여서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너무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1데미지라 다 칼에 딱 들어맞는 위치네요. 쑤셔박아. 칼 쑤셔박고 나를 복제 두 개 하고 나온 게 굉장히 강력한 한 건 좋은 거지. 2코짜리 좋은 거 뭐지? 대박 1등상! 1등상! 아 나이스! 1등상이야. 2코 중에서 스탯이 높거든. 사사 전투함성이라 전투함성 발동도 안 돼요. 저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마나스톰 튜토리얼 한번 나오더만. 저건 뭐죠? 저런 걸 가지고 계시네. 기계설인. 나 지금 5코구요. 나 좀 아픈데 이거 뭐야 이거. 아 양변하기도 좀 애매하고. 아니야 양변하기 너무 아까운데. 아 양변하기가 아깝잖아. 하염포 하자고. 하염포 좋은 생각이었어. 자 간다 간다. 3코짜리 거미 내서 하수인 탄수인의 이득을 가져가 주시고요. 이어서 받고 칼을 박아야겠죠. 또 다 데미지야. 좋아 좋아. 선택지가 아 그걸? 왜? 아 뭐가 있나요? 냉독 폭칼? 아 폭칼. 아 그걸로 죽이시겠다고? 어 그럼 이걸 죽일 수가 있군요. 어 뭐야 이거. 뭐야 저거. 아 역시 북미야. 이상한 걸 가지고 있어요 이 녀석들. 이 녀석도 이상한 걸 가지고 있다니까? 웃긴 녀석도 있네. 벌목간 내면 하수인 싸움이 되는데 이걸 내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이걸 내면 그냥 바꿔주는 정도밖에 안 돼서 그냥 죽일게요. 죽여버려. 누누 낼 걸 그랬나? 누누 내면은 죽이면서 할 수도 있는데 도적은 하수인이 한 마리씩 있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 난 좀 싫어. 죽여버려. 오케이 죽이 잘했네. 고통의 나를 어? 부른다. 뭐야 이 녀석 죽이면 다시 가져오겠다고? 양변 해버리고 질풍? 질풍 양변 질풍 양변
그러면 나는 너를 부딪힐 것이오. 너를 부딪히고 질풍이 걸린 상태에서 네 몸을 치겠다. 좋아요.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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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작 치고 치고. 아니야, 어차피 화작 걸 필요가 없지.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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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2 1 치고 치고 명 이거 화작 화작. 어? 그거를? 아 이럴수가. 7초 지가 그냥 정리해버리겠다. 오케이, 슬슬슬슬 한척하지 뭐. 그래 그렇게. 뺨이야 나와라. 지금 나와야돼 뺨이야. 연락해 빨리. 집에 연락해 뺨이. 아하 큰일이구만. 이렇게 된 이상 얼음화살 먹여놓고 거기다가 화자가 먹여서 뭐가 나오는지 봐도 되고 그냥. 아 어떡하죠?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그냥 벌목기 두 개 갈걸. 아 볼까 말까 그냥 얼려놓자. 다음 턴에 죽일 수 있어. 저기다 기름 발라도 공격을 못해. 저기서 유일하게 이 녀석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가지고 오는 거야. 양조사나 이런 걸로 다시 가지고 오면 뭐 할 것이오? 택배 왔어요! 나와라! 종말이! 양초? 양초쟁이? 하필 양초쟁이 3짜리만 나오면 좋은데. 독칼? 그래 카드 뽑아? 뽑아 뽑아. 칼질 해야지. 그렇지 칼질. 아 저 골목에서 뭐가 나올텐데. 뺨이 나오면 좋은데. 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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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뺨이. 꺼져주시고 나도 벌목기 가지 말까? 잠깐만 도발을 세워놓고. 아 근데 벌목기 가는게 이득인데 도발 못 뚫겠지? 아 이거 어떡하지? 그냥 이거 갈까? 누누? 누누 갑시다. 왜냐면 누누 가는게 이거 누누네. 아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 녀석을 이렇게 죽이면서 피를 남겨놓으려 할거야. 1 그럼 나 화작으로 얘 죽이면 되니까 누누가 살게 됩니다. 기름! 기름이 있어! 분명히 있다니까! 기름이 있다고! 암살! 암살 좋아해? 아 이거 안 좋아. 간 좀? 나한테 도시락을? 나 좋아하는 거야 이거? 하루카짱? 하루카짱 아니에요? 하루카짱? 일단 도발을 세워주시고 날 벌투더 먹기 가주시고 다 쏟아부어버릴까? 굳이? 포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쏟아부을 필요가 있을까? 설마 포칼 있겠어? 냉도 포칼이면 다 죽는데? 설마 없다고 생각하고 갑시다. 기름 포칼 없어졌어. 있으면 벌써 한번 돌렸겠지. 배신? 배신? 아, 설마 배신 있으면 바로 썼습니다. 4 4 4 아니죠? 전환 스위치. 아 저걸 전환해버리네. 아 주세요. 피 주시고 그 다음에 벌목기를 줄 것이냐 마나 지렁이를 죽. 지렁이 죽여야지. 지렁이가 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렁이 밟아 죽이면 벌목기로 4데미지를 주면 된다. 맹독 있으면 둘 다 죽일 수는 있겠네. 그럼 카드가 2장이니까 나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한 장 좀 손해다. 벌목기에서 강력한 데미지 3짜리. 아! 너! 그렇지. 나가. 안 돼. 아, 그럼 내 피만 차는데. 내피 찬다. 나 만피야. 너는 8이고 나 만피야. 간다. 마지막은 멀록 사냥꾼이 널 사냥해준다. 아우 2 1 3. 죽어라. 죽어. 죽으라고. 아 이거 큰거 나오면 좀 위험한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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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니 간조미 두 장을? 간좀 두자. 본인 캐릭터 치료해. 본인 거 치료하라고. 본인 거. 설마 기름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러면 곤란한데. 아니 뭘 생각합니까? 기름 있나 본데. 기름 바르면 3 6 6 5 6 11 데미지.
근데 기름 바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3일이라서 기름 바르면 손해입니다. 그렇죠. 맹독칼 빼고 칼을 다시 차서 때려버리고 싶지만 때려지지 않으면서 이 녀석은 피가 다시 찬다. 가토민드. 공격력 생겼다 이 녀석아. 공격력이 생겼다고. 넌 다음에 죽음이야. 공격력이 생겼다 비쌤이. 됐어? 이제 질 수가 없습니다. 어? 뭐야? 기름 있잖아, 거 봐! 나 이따 그랬잖아!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이거 하나 포칼이라니까, 내 맞다니까!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도적들은 다 기름을 가지고 있어. 살아서든 죽었어든. 살아서든 죽었어. 죽일래, 죽일 생각이야! 죽여서 들어와 볼 생각이라고! 아, 만피 그만! 야, 안 돼. 이것도 죽일 생각이야. 이걸로 죽일 생각이라고! 우와, 아, 두 장이나 들어오고 봤어. 큰일 났다. 또 빗샘 혼자 덩그라니 남았어. 나 또 만피네. 이거 뭐야 이거. 기름 8 데미지 8 12. 이거 뭐 포칼도 있을 수 있으면 큰일났는데. 이거 뭐 하시는거죠?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어. 오 까져. 너가 혹시 기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마지막 일말에 마지막까지 죽여버리도록 하겠다. 지금 양을 안 죽였으면 탁 치고 빗샘. 우리 마지막 남은 소환수가 죽을 수도 있어요. 뭐가 안 나오냐 소환수가. 아! 안 돼! 큰일이야. 형 어떻게 뚫냐? 이건 뭘로 뚫어? 화염구밖에 없다. 화염구 한 장 있잖아. 안 나왔죠? 우리 화염구 한 장 있어요. 화염구. 화염구. 염구야. 염구야. 꽝꽝. 꽝꽝. 간다. 꾸준딜 간다. 꾸준딜. 아, 꾸준딜 간다. 네, 4턴만. 4턴만. 4턴. 영능 달려, 영능 달려. 4턴 안에 화염과 나오든지. 아, 포칼, 고봐! 아까 남은 거 포칼이네! 진짜 포칼이었어! 진짜 포칼이네, 여러분들. 고봐, 기름 포칼 다 있었잖아! 가지고 있었다니까, 느낌이 왔다니까, 느낌이 쎄. 큰일 났다! 아, 아, 정말이야. 큰일이야. 저 녀석. 십자군 부대장 노스랜드로. 그 노스랜드 반드시 승리하리라. 됐어 됐어. 이길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나 때릴 거야? 나 때려라. 정신 못 차려. 나 때리면서 몸 데미지 당하는 거지. 기습. 아 끈질긴 도둑놈 진짜. 도둑놈들. 아 나 위험한데. 화염구 안 나오나요? 화염구. 염구야! 염구가 안 나오네. 화염구 한 장 나와. 화염구 7이다, 7! 7! 아, 불안한데, 괜찮겠지? 풀어보자다. 됐어. 하나 죽고, 넌 끝장이야. 넌 끝장이야. 됐어. 하나 터뜨리고, 하나 터뜨리고, 가면 4데미지다. 아, 드디어 이겼네, 이거. 설마 뭐, 암살 배신 이런 거 아니겠지? 이거 아주 끝내주겠네. 안 돼! 내가 아니고 너구나! 아 깜짝 놀랬잖아. 어 나 변신시키는 걔 누구지? 걘 줄 알았잖아. 어 놀래라. 다 가져갔네. 어 놀랬네. 비켜 비키라고. 끝났잖아. 포기해. 치킨 시켜 먹었다고? 너 이 녀석 그거 먹을 동안 안 나가려고 그런 거 아니지? 봤죠? 북매도 이런 걸 넣냐 근데? 재밌긴 해 이게. 아 정말 배신이 있어! 배신! 아니 배신이 진짜 있어 이 녀석이. 아 이 녀석 화염구다. 이 녀석 안 돼서 불로 태워야겠어. 건방 이 녀석. 닭이 나왔어. 이거 뭐야. 아 화염구. 아 녀석이. 아 이거 닭을 죽였어야 되는데. 아 이거 닭을 정말 미세기. 이거 끈질긴 도적 넘면서 갑니다. 좋아요. 오 7승입니다 아 북미 토기장 완전 쉽네. 여기가 내 세상이네. 덱도 그렇게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걸. 이거 12승 각인데 이거 내가 원래 좀 약간 서양 서구적인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서 외국한테 좀 잘 통하네.
한국은 좀 힘들었어. 떠나자 외국으로. 기회의 땅 아프리카. 역시 아메리카. 아니 뭐 술사가 있어? 얘네 다 진짜 특이하게 한다. 법사가 이렇게 없어? 후회하게 해드리. 한국에서 투기자면 다 법사인데. 답은 북미다님 팬카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깡깡 깡깡. 술사 고승. 불정이 많다. 불정이 뭐죠? 불타 그 불의 정령 그 데미지 3 주는 거. 번개 화살. 아 뭐야 저딴 걸 가지고 있어. 아 형이 동전까지 써가지고 썼는데. 너 다음 잃고. 너 다음 잃고. 산 넘어 산이란 게 바로 이런 거지 이 녀석아. 다음은 삼코. 뭐죠? 거미. 거미로 이런 녀석들 죽이겠다? 하지만 우리 든든한 짝퉁 미샤가 있는데 어떡하나? 어? 너가 뚫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짝퉁 미샤. 너가 세 번은 때려야 될 그놈. 바로 미샤지. 됐다. 다음은 사코. 거미 녀석. 아 간좀. 아 간좀 싫어. 아 흉파한 녀석 나네. 큰일났네. 저 녀석 죽여야 되는데. 흉파한 녀석 죽여야 되거든요. 저런 녀석은 어떻게 죽이냐면 간단하게 몸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꺼져버려. 꺼져버려. 일단 우리 미샤를 죽일 속셈이거든. 미샤 죽기 전에 최대한 많은 딜을 해야 돼. 하사관요. 하사관은 잠깐만 잠깐만. 아니다. 간 좀 죽일까? 간 좀 죽이면 또 넘을 수 없는 4천의 미샤 벽인데. 만약에 이걸 안 죽이면 요 녀석이 톡 치고 톡 쳐서 거미 두 마리 남으면서 우리 저기 뚫려버려. 뚫려버려. 뚫려버리라고. 뚫려버리라고 해. 괜찮아. 아! 아 뚫리지 말걸. 잡을걸. 이번 턴만인데 맞아. 생각해보니까 뚫려버렸다. 어쩔 수 없어. 이러면 손해. 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다음은 오코. 뚫려버렸네. 뚫리지 말고 이 거미 멀록을 죽였어야 되는데 그거 뭐 만피해봤자 뭐한다. 가동 좀 끌렀다. 왜 지금 몇 찍은데? 아 토템을 보호하려고. 드로우를 좀 가져가야겠다.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가동 중은 죽여야 돼. 가동 중 죽이고 이거를 화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니꺼야 죽어. 죽어 이 녀석아. 아 거미 날걸 한 번 더 들어와라고 할걸 그랬나? 아니야 그러다 도발 나오면 계속 들어오게. 별로야. 벗겨 벗겨 좀 약한 애 내야겠는데. 어? 노스랜드로. 아 아깝다. 아 잠깐만 저 녀석이 때려서 죽을 놈 6코 3코 다 죽거든. 요거를 불딩딩을 내고 약간 벗겨주세요. 벗겨주시고 맞딜 가자고. 아 별로야 맞딜. 아 내가 유리한 게 있는데 굳이 맞딜 할 필요가 없죠. 둘이서 맞딜 하면 얘는 살고 너는 죽는데. 돌발이만 안 나오면 돼. 돌발이 나와도 천상의 보호막 돌진으로 돌발이 없애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너? 설마? 검은 날개여. 아 저런 게 나오네. 좋은데 저거를 죽여야 되는데 저걸 죽일 수가 없네. 하지만 가토민드 하면 저걸 죽일 수 있거든요. 가토민드 하면 저걸 죽이고 둘 다 살기 때문에 게이드. 아니야 못 죽이네. 아 잘됐다 잘됐어. 얼리는 걸 잘했어. 아 나 죽일 수 있는 줄 알았네. 잘못 생각했잖아. 오케이 오케이 이드 게이드 아 아니 갈래 번개가 있어? 개소네. 아 괜찮아요. 돌진으로 죽이면 되니까.
오 노 좋지 않아. 오 노 망했다. 아, 망이야. 오? 화염포. 자 이렇게 된 이상 잠깐만요. 돌진으로 욕을 죽이면? 욕을 죽이면 둘 중에 하나. 욕을 죽여도 둘 중에 하나인데 압박감이 느껴지는 녀석. 글쎄요. 아니면 욕을 죽이면 셋 중에 하나인데 셋 중에 하나 죽일까 그냥? 그래 셋 중에 하나 화염파! 이러면 노스랜드로 반드시 승리하리라. 요렇게 죽이시고 좋아 좋아. 그러면 이 녀석은 5, 4, 2. 아! 저울발이 나오네. 아 왜 이런게 있어. 아 망했다. 아 되게 아프겠다. 큰일났네. 낙 이스 낙 이스. 아 정말 다행입니다. 변이가 거기서 나오다니. 그래 역시 오른쪽 메타지. 됐어. 이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아, 저 불정력 진짜 압박감 장난 아니네요. 엄청 세네요. 어! 이러니까 7승까지 왔지. 실바나스. 큰일났네. 아, 저거 어떡하냐. 실바나스. 와, 다 쏟아부었다. 다 쏟아부었어. 나 이제 주문 쓰면 큰일나는데요. 얼음 화살. 얼음 화살. 요렇게 내고 얼음 화살에 화작하면 실바가 죽어요. 하지만 내 걸 뺏어가. 아 이게 별론데. 아 갓뱀 미미미미미미미. 좋구요. 아 이거 트럭도 잡아야겠다. 트럭을 죽여주시고 요렇게 잡아주시고. 괜찮다. 그러면 실바가 요구를 잡을 것이요. 요구를 잡아주시면 화자. 아! 돌발. 아, 아 괜찮아. 법사니까 화자기 있어. 아유. 아 큰일났다. 가동 중. 가동 중 두 장이야. 아 치유 토템 맞아. 치유 토템. 아 노 좋지 않아. 엄청 맞겠네. 필터가 있었구나. 가동 중이 아마 죽일 겁니다. 가동 중이 내 명치 여기를 때리고 여기를 때려서 죽일 거요. 요렇게 아니 아니야. 명치 한 대 때리고 역을 죽이겠지? 이거 어차피 3이니까 그게 그거네. 때려봤자 소용없어. 아 치유 토템 압박감. 아니 아니 아니. 어 좋아 좋아. 지금 제 한 장이 한 장 싸움이고 피는 비슷해요. 돌발만 아니면 돼. 오케이 오케이. 설마 설마 아니지. 번개 폭풍. 그럼 나갈게 그냥. 번개 치는 순간 나가자. 번개 치는 순간 명찬을 때리고 아마 질풍이를 죽이겠지. 질풍이 죽이고 그 다음에 실바는 뭐 뭘 해도 죽어. 죽어 그냥 죽으라고. 죽어. 8콘데 아무것도 안 된다고? 왜? 전설인가? 그렇지 바꿔주시. 안 냈어? 왜 안 냈지 너? 자 토템을 많이 없애야 되는데 천벌이 무섭나요 여러분들? 치유 토템이 무섭나요? 천벌이 말하는 순간 천벌이 무서웠어. 뭐 치유할 것도 없는데. 천벌이 말하는 순간 천벌이 무서웠어요. 왜냐면 주문력 1이니까. 자네 장부에 달았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 이 녀석 이거? 오대야. 노! 노! 새 물약이 마음에. 노! 안 돼. 아, 저거 안 바꿔서 치고 화작인데 일부러 바꿨네. 아, 녀석. 이거 어떡하냐? 쌍토네. 침착하게
아 잘못 생각했네. 아 왜 안 죽지? 아 괜찮아요. 이렇게 치유 토템 두 번 해보면 3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로 죽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걸 칠 거야. 그럼 난 사는 거지. 돌발 안 나오면 돼. 번개 폭풍만 아니면 돼. 번개 폭풍만. 뭐지? 번개 화살. 번개 화살이네. 화살이요. 화살. 그렇지. 괴물같이 세진다. 아 방제자.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이걸 죽여주시고. 오케이 방어도가 늘어난다. 너. 어이 1짜리가 나오냐. 저 치유토템 죽여야 되는데. 자 이거 죽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 죽입시다. 하나 죽이고 그 다음 턴에 하나 죽이면 되니까 하나 이거 탁 죽이면 되니까 어떻게. 그만해 이제. 구차하게 토템 계속 뽑지 말라고. 그만해. 어 뭐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왜 뭐야 이거. 도발 7,8. 아 괴물 같은 녀석이 나왔어.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죽이. 화염으로 화염으로 죽이시는데 성기 베스카 까마주시고 이걸 때려주시고 너는 이거를 죽여주시고. 좋습니다. 여기서 화염 한 장짜리가 나오네. 야, 그만해. 이 정도면 했으면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요. 아, 안 돼! 갈래방개 두 장이었네? 방어도 쌓인 거 봐요. 나가. 대승이 있니? 대승이 있는 거 아니면 나가. 대승이. 아, 복제는 안 되는데, 노노. 걸 수밖에 없어. 거울상인 척 하면서 전설을 압박한다. 죽이시고. 거울상인 척 하자. 거울상인 척 해. 압박감 느껴지죠? 전설이라면 낼 수가 없을 것이야. 아 돼지 무기. 어떡하나? 복제인데? 아이 감사합니다 두 마리. 자 누가 박민이지? 얘기해봐. 누가 박민. 나가 나가라고. 나가 이 녀석아.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간다고 했어. 퀘스트를 주시오. 후회하지 마라. 퀘스트 분 간다. 퀘스트 분 어떻게 할 거야? 나고 싶지 않아. 기회를 주겠다. 짠! 퀘스트 붐이 옆에서 방패해준다. 방패 방어 제작자. 왜 이렇게 안 나가지? 뭐가 있나봐. 큰일났다. 저거 어떻게 죽이지? 돌발. 저거 죽이기가 좀 애매하지. 카드 두 장이 안 되는데. 박어. 머리 박어. 머리 박어. 소리 질러! 소리! 퀘스트를 받았어. 질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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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박어. 머리 박으라고. 야, 이거 팔자리 있다. 그만해, 이제. 형 30대 간다, 이제. 이번엔 전해가 이겼군. 야스! 아, 이번엔 드로우 빨이 좋았네요. 빨이. 드로우 빨이 좋았네. 아, 8승. 아, 이제 만족하는데. 아, 너무 많은데?